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이 입체 액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설날이에요.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색칠을 먼저 하겠습니다. 가위로 오려주시고 오려주시고 한번 접어줍니다. 기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려주세요.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 정도 작게요. 양면 테이프 보시면 풀 붙이는 곳에 자 그리고 끝머리를 손톱으로 쏙쏙 긁어주시면 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일 건데요. 이렇게 네모난 기둥이 생깁니다. 이게 잘 안 붙으면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네, 이쪽도 잘 붙었어요. 기둥이 됐고요. 이제 얘는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 붙여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네, 양면 테이프는 사이즈에 맞게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밖으로 조금 튀어나간 거는 테이프를 떼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여기 기둥을 이렇게 맞춰서 붙여주시면 돼요. 기둥을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와집 모양이 이제 사람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하나, 여기가 두 개 이렇게 붙어있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모양을 오려보겠습니다. 분리를 시켜줄게요. 나중에 헷갈려서 사람도 다 잘라버리면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분리 작업을 먼저 해주시고 분리 작업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손을 따라 자리를 오려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오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하는 친구는 이렇게 오려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요 오리기가 조금 자신 있어요 하는 친구는 이렇게 가까이 엄마의 모습을 오리셔도 됩니다. 뭐 요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가위질을 이렇게 선을 따라 오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오려줬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게 접는 선 접어주고요. 뒷면에 풀칠해요. 여기다가 이쪽 끄트머리에 잘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안 벌어져요. 됐고요. 이제 먼저 이렇게 보면 짧은 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둥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기둥 뒤에 이렇게 붙여주는데 얘랑 얘랑 높이가 맞아야지. 높이를 잘 맞춰서 기둥 뒤로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끄트머리에다 맞춰줄게요. 여기도 빼고 이렇게 끝에다 맞췄죠? 살짝 손가락 넣어서 콩콩 여기도 해주시면 돼요. 붙였고요. 어디 한번 볼까요? 짠! 이렇게 세웁니다. 오늘 종이 입체 짜 만들기 완성! 다음에 또 만나!